2022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사회 39번 우리 문장넣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넣기 문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단서들을 이용해서 앞뒤 관계의 단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탄 문제인데, 자, 일단 단서가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를 펴놨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니?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 앞에까지를 읽어서 어떻게 한다? 이 단락의 소재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이 주어진 문장 안에서 어떤 단서를 찾고,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 앞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를 나름대로 미리 어떤 예측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아래쪽 부분도 나름대로의 단서들을 이용해서 그 관계, 앞뒤 관계를 찾는 문제라고 하겠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겠지. 자,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가 결정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을 그 수질에 또는 어떤 다른 에너지 또는 환경 문제에 투입할지,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들을 이런 어떤 수질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투입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니? 해놓고 이게 질문이 딱 나왔네. 선생님 늘 하는 얘기지만은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단락의 주제가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 나와. 그 한계주의라는 경제적인 개념이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 것을?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도와준다. 아, 그러면 이 한계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 그거겠지.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니? 바로 한계주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문장을 보는 거지. 벌써 this can be difficult. 이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장 넣기 순서의 단서가 나왔네. 이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윗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려울 수 있단다. 자, 특히 뭐 하는 것이? 아마 금전적인 가치를 어떤 것에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이. 자, 뭐와 같은? 그러니까 깨끗한 물의 어떤 여가적인 그리고 미적 가치와 같은 그런 것들에 특히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지.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래쪽을 읽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1번에는 들어갈 수가 있니 없니? 자, 1번 위의 내용이 이게 뭐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도와준다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거는 완전히 생뚱맞지. 일단 1번 아니라고 체크를 하고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자. 자, 그래서 그 최적성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 가조 진조지. 뭐가? 추가적인 생산 자원을 어떤 수질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추가적인 비용, 계속해서 수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보다는, 그러니까 추가적 비용이 추가적 혜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자원을 수질에 투입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최적성이라는 기본 개념이야. 자, 이거는 한계주의 개념 아니다. 이런 최적성의 개념을 일단 설명을 해주네. 자, 그러면서 after some point, 어떤 지점 이후에 it is better, 그것은 더 낫습니다. 뭐 하는 것이? 그 희귀한 생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어디에? 다른 귀중한 목적에 이런 생산, 희귀한 생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1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응?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지나면 생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뭐다? 혜택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어떤 지점에 지나게 되면 그 희귀한 생산 자원을 다른 귀중한 목적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낫다. 똑같은 얘기가 이어졌다. 이 사이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 한번 볼까? 이제 한계 분석이 나오네. 한계 분석은 포함합니다. 아주 세심한 고려 사항을. 뭐에 대한? 긍정적 추정치. 뭐의 추정치니? 정책 안에 어떤 비용과 혜택의
어떤 긍정적인 추정치에 세심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선생님 늘 하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의미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만약 의미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3번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니? 자, 3번에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뭐가 어려울 수 있어? 희귀한 생산 자원을 다른 귀중한 목적에 투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한계 분석은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을 하는 얘기야.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일단 내용적으로는 3번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4번도 한번 읽어보자. 4번도. 자, 4번을 보면 For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여기 아예 문장 넣기 순서에 확실한 단서가 있네. 이러한 가치. 그러면 먼저 이 단서를 가지고 찾기 전에 내용적으로 한번 볼까?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뭐니?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추정치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가 다를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이것도 되는 것 같아. 3번도 되고 4번도 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5번을 한번 읽어볼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계 분석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 그 에너지와 환경 쟁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그 어려움 했을 때 이것도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어렵잖아.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5번도 되는 거 아니야?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3, 4, 5번이 다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수능 문제가 이래.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다니까. 2군데 아니면.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확실한 문장 넣기의 단서. 바로 이게 있지. These values. 자, these, 지시사잖아. 그러면 바로 앞 문장에 이러한 가치가 나와 있니, 없니? 가치 없잖아. 자, 위에 문장에 보면 가치가 있니, 없니? 여기 있네, 가치. 그지?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바로 4번이 된다는 거야, 답은. 4번.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 3번부터 한번 볼까? 자, 그 한계 분석은 포함한다. 세심한 고려 사항을, 금전적인 추정에, 그 정책 간의 비용과 혜택이라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뭐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추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자, 특히 금전적 가치를 어떤 것들에 그 배정하는 게. 자, 그런데 그 가치.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할 것이다. 뭐가? 이러한 긍정적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게 딱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계 분석이 전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먼저 이제 의미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땠어? 3번도 되는 것 같고 4번도 되는 것 같고 5번도 되는 것 같지. 하지만은 딱 단서로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된다? 득할 자리는 4번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가 3번 문장에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가 있어 없어? 주어진 문장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39번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 유형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의미적 접근보다는 사실 이런 단서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훨씬 많아.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접근했다가 막 이렇게 논란이 붙을 수 있잖아. 아니, 이것도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확실한 이런 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 알겠지? 그거에 명심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면 39번 문장 넣기 유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3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